네, 이번 시간은 코드 이그나이터에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파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코드 이그나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수업이 예외적으로 꽤나 깁니다. 26분 정도 되는데요. 어, 요것은 필수적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수업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업에서 제공되는 버전 관리 소스 코드를 받고 거기서부터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보 계신 요 화면은 이 부트스트랩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트스트랩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 부트스트랩과 관련된 다양한 어, 예제들, 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튜토리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 자체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어, 트위터 부트스트랩 수업이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대한 제가 만든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만든 수업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파일 그 디렉토리 밑에 "lib"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lib"은 보통 라이브러리 약자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시작되는 디렉토리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여러분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리눅스에서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shell"로 들어가서 저는 코드이그나이터를 지금 바 따따따 밑에다가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 저는 이미 static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static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들어가구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mkdir로 lib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링크 주소를 복사한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url을 붙여넣기 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그럼 bootstrap.zip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이 파일을 저는 압축을 해제하기 위해서 unzi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bootstra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시작되는 이 파일들이 전부 다 압축이 해제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otstra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어. 압축을 해제했으니까 더 이상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bootstrap.zip 파일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bootstrap을 설치를 해서 그 디렉토리 결과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tatic 밑에, lib 밑에 bootstra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css, 이미지, js에 각각 bootstrap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제가 어, 전체 코드를 여기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드와 함께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같이 올려놨는데요. 이 이미지는 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예제, 그 예제는 지금 맥락에서는 자 여기 MVC 디자인 패턴 이전에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제가 되겠죠. 그 예제에서 추가된 내용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예, 그냥 붉은색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첨부한 거니까요. 요걸 참조하시고 소스 코드는 여기 있는 전체 소스 코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홈에서 여기 get s t a r t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자, Basic HTML Template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HTML 문서는 HTML5 스펙에 맞게 이렇게 독타입을 선언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Bootstrap Template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을 건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자, 어 메타데이터로 헤더 안에 뷰포트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 모바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에 bootstrap.min.cs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부트스트랩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삽입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바디가 끝나는 지점의 바디의 말미에다가 jQuery 코드와 bootstrap.min.js라고 하는 것을 include하는 걸 통해서 부트스트랩이 실제로 동작하는 파일을 예, 페이지에 로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거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여기에 메타데이터와 링크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어, 뷰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을자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뷰스에서 head. php 파일을 열고 자 head와 head 닫히는 태그 사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정렬 상태를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요. 링크 뒤에 있는 bootstrap.min.css라고 하는 저 파일을 여러분이 경로를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bootstrap에, bootstrap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 t a 밑에 어... lib 밑에 bootstrap 밑에 css 밑에 bootstrap min. .css. css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는 루트인 루트 스 i 틱 그리고 어... 프 밑에 b o o t s 슬래시 css bootstrap m i n c s s 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크롬에는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도구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개발자 도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스플릿된. 메뉴가 띠, 나오는데요.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현재 이 웹페이지에 로드되는 여러가지 리소스들을 여러분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F4를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bootstrapmin.css라고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일을 잘 다운로드 받아서 이 웹페이지에 적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됐으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붉은색이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글 크롬의 개발자 도구는 이 생활 코딩의 수업이 있습니다. 생활 코딩에서 개발자 도구 밑에 보시면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CSS를 삽입을 했는데 CSS만 삽입해서는 안 되고 이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디의 말미에다가 이두 개의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해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저는 바디의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밑에 views 밑에 footer.php라고 하는 파일이죠. 그게 바디가 끝나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럼 이것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 있는 이것은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저, 저거는 저풀 u r l 이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저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jQuery 기반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jQuery를 꼭 미리 로드를 해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경로를 수정을 해야죠. 자 static bootstrap 자 슬래시 어... 자그 앞에 l i 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잘 로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bootstrap.min.js라고 하는 파일이 예, 스테이터스가 200으로 떴고 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잘 로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했더니 약간의 디자인상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뭔가 bootstrap을 사용하는 이 장점이 느껴지진 않죠? 몇 가지 조금만 더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코드 이그나이트 수업이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또 스테틱한 파일을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에서 레이아웃을 짜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매뉴얼에서 스카폴딩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면 자, 플로이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플로이드 레이아웃을 보시면 2단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코드가 바로 이 2단 레이아웃을 작성하기 위한 샘플 코드입니다. 자, 이걸 자, 저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부트스트랩에 적용을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은 이 기본적으로 HTML 코드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네임만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서 제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그 클래스 네임에 맞게 여러분의 HTML 문서를 알아서 디자인을 해 주는 것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v라는 엘리먼트에다가 컨테이너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속성을 정하고 그리고 그 하위 div에다가 r 로우 플로이드라고 하게 되면 어이 w 라고 하는 것은 행이죠. 하나의 행 안에 여기 있는 그두 개의 칸이 구분이 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칸이 이 그림상에서 왼쪽에 해당되고 두 번째 칸이 오른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비대칭이죠? 그 비대칭을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표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div 엘리먼트에다가 span 뒤에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pan2와 span10을 합치면 12가 되죠? 그러면 이 전체 크기가 12라고 했을 때 자, 위첫 번째 나오는 div 엘리먼트는 첫 번, 어, 두 칸을, 열두 칸 중에 두칸 12분의 2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어, span 10이라고 되어있는 두 번째 엘리먼트는 12분의 10이니까 예, 12분의 10만큼의 어,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의 예제는 지금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진 못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토픽을 클릭하면 그 토픽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의 어, 서비스 잖아요. 이것은 2단으로 구성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의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딱 들어 맞겠죠. 그럼 요것을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 전체를 해서 어디에다 먼저 적용을 할 거냐면, 어.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한 파일에다가 다집어넣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마다 조각조각 파일로 쪼개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span2에 들어갈 것과 span10이라고 하는 요두 개의 엘리먼트에 들어갈, 그림으로 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들어갈 녀석들은, 자, 여기 코드로 다시 들어와서, 뷰 안에 보면 main.php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 get.php라는 것이 있죠. 바로 main과 get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제상으로 봤을 때, 자, 이 밑에 있는 이 영역, 예,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main과 get.php의 어,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트스트랩 상에서는 예,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span 10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토픽의 리스트를 표시하는 부분은 자 다시 소스 코드로 들어갈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자 토픽 언더바 l i s t php라는 파일 안에 바로 저 사이드바 토픽 리스트를 출력하는 놈이 담겨져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 상에서는 왼쪽에 들어가고 코드 상으로는 바로 이 부분에 감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 이것을 카피해서 먼저 topic-underbar-list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카피해서 지금 저는 topic-underbar-list.php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div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한 다음에 저장을 한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자 여기 topic-list라고 하는 놈은 바로 그 div span2라는 것을 감싸게 2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 p a n 10에 들어가야 될 것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우선 get.php가 있을 겁니다. 자, get.php에, article 바깥쪽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div element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코드가 작,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자, 요소검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바디 밑에 스 p a n 2와 s p a 1 0이 있는데 스 p a n 2 안에는 자 지금 화면에 강조 표시되는 것처럼 사이드 바가 들어갔고요. 스 p a 1 0 안에는 article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또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는 row플로이드와 container플로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저는 카피해서 이두 개의 파일을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헤더와 푸터에다가 각각 분할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 모든 파일에서 사용을 사용을 하는 영역이면서 영역이면서 코드상의 위쪽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점 PHP에 담고요. 여기 있는 요 지금 가리킨 이 태그들이 닫히는 태그 즉 밑에 있는 두 개의 닫히는 DIV는 아래쪽에 등장하는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푸터점 PHP에다가 담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head.php에다가 방금 제가 카피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div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footer.php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예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요렇게 생긴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사이드바와 오른쪽에 있는 아티클 부분이 각각, 어, 2단으로, 1단, 2단에서 2단으로 표시가 되는 어,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코드상에서, 음, 자, span10이라고 하는 것과 span2라고 하는 요 뒤에 있는 숫자로 인해서 사이드바는 12등분을 전, 전체를 12등분을 했을 때두 칸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예, 아티클 부분은 12등분에서 10 열, 열 칸만큼의 차, 그 넓이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부가적인 얘기지만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그 유저 에이전트, 즉이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또는 디바이스의 넓이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메뉴를 한번 보시죠. 이 메뉴를 제가 이렇게 줄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었던 메뉴들이 사라지고 버튼이 하나더 생겼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항목들이 이버튼의 서브 항목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이걸 키워 볼게요. 다 위로 올라오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컨텐츠가 2단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에 위치하고 있었던 메뉴가 제일 위로 올라오면서...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됐고 그 옆에 있었던 그컨텐츠 영역은 예, 사이드바 밑으로 내려와서 이 모바일과 같은 협소한 디바이스 이 스크린이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디자인이 알아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리스폰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카포이드 밑에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여러분의 코드에다 적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저걸 어디다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head.php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중에서 위쪽에 있는 메타 데이터는 이미 위쪽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bootstrap-responsive.css라고 하는 파일을 include해야 되는데 경로가 지금 문제가 있죠? 이 경로를 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bootstrap.min.css의 경로는 맞기 때문에 저 경로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반응형 디자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서는 반응형 디자인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예제에서는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을 키기 위해서 이 css 파일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 저 파일이 바로 반응형 디자인의 역할을 해주는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제가 조금 줄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크기보다 작아지면, 예, 사이드 바에 있었던 메뉴가, 사이드 바에 있었던 아티클이, 예, 이 사이드바 사이 그 사이드바 옆에 있었던 아티클이 사이드바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 작은 디바이스 작은 스크린에서도 보기 편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여기서 예제를 끝내면 조금 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쪽에다가 메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와 같은 것들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 UI상의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이 반응형 디자인을 위한 레이아웃 기능 외에도 트위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버튼이나 어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몇 줄의 코드만으로 그렇게 복잡한 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 스카포이딩 옆에 있는 BaseCSS 옆에 있는 컴포넌트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예제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잘 사용하시면 을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이 상단에 있는 메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메뉴는 내부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내부바 항목의 여러 가지 형태의 내부바를 사용하는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responsive 내부바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여기 있는 예제를 쭉 보니까, 요에 요걸 이용하면, 이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한 내부바,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적용을 할 건데, 이것은이 어, 사이트의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헤드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런 코드들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는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맥락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내부바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플로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바깥쪽에다가 기술을 요렇게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바라는 거 적용을 했고요. 이것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장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런 모습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볼까요? 자, 이게 브랜드라는 클래스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부분을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고,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 내부 바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가 쳐져 있는 박스 모양인데 요 위쪽 상단에 아예 착 달라붙고 착 달라붙이고 붙이고 싶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fixed to top이라고 되어 있죠. 즉 탑에다가 내부 바 네비게이션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이 div 엘리먼트에 보시면 내부 바 fixed 탑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내부바에다가 더 추가시켜주면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 있는 이 내부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컨텐츠가 가려버렸죠? 네, 이것은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자체가 플로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붕뜬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컨텐츠가 위쪽에 달라붙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디에다가 padding 값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바디에다가 padding 값을 주실 때 자, 여기 보시면 bootstrap-min.css는 bootstrap-core.css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ootstrap-responsive.css는 responsive.css 파일이거든요. 요두 개의 그 css 선언 사이에다가 어, style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면이 일그러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서 바디라고 하고요, 패딩 탑60 픽셀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컨텐츠 영역이 항상 이 툴바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죠. 이 버튼은 만약 여러분이 메뉴를 지정했다면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고 메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김에 뉴 사이드 바의 디자인도 좀더 그럴듯한 컴포넌트를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기 부트스트랩의 그 매뉴얼 페이지로 왔고요. 그중에서 내부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보시면 stacked tabs라고 되어 있죠. 저는 요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요 코드를 카피를 해서 여기 있는 css만 카피를 하면 되죠. 왜냐면 우리는 sidebar에 있는 그 컨텐츠는 이미 ul가 li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topic view에 있는 topiclist.php 파일을 열고 ul에다가 class 에다가 방금 제가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의 모습, 모양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이렇게 줄이면 어느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되고 또 다시 커지면 예, 데스크탑에서 보기 편한 형태로 디자인이 반응형으로 예,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것은 데스크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랄까요. 감동이 좀 적은데 여러분의 모바일로 직접 접속을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느낌이 살아날 겁니다.